웬만한 통증이 아니면 내색조차 하지 않는 남편인데 봉순 씨는 더러 겁이 난다. 네, 주물러줘. 남편에게 늘 안마를 받기만 했던 아내. 이번에는 봉순 씨가 소매를 걷어붙인다. 메마른 남편의 등이 오늘따라 더욱 애처롭다. 주물러 이렇게 좋아. 같이 그러면 앉아서 나쁘다고 그래. 뭐가 있어? 그만해.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으면서도 소처럼 묵묵하게 일에 매달렸던 남편이었다. 그래도 저렇게 아프다스를 잘 안고 가족들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행사는 맨날 힘들고만 안쓰럽고만 그러지. 알았어도 없고. 50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면 이제 놓을 때도 되지 않았는가. 서둘러 저녁을 준비했지만 평소와 달리 재정씨는 상도 들어주지 못한다. 아무리 졸라도 농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남편.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내는 불안하기만 하다. 먹어봐. 왜 안 먹고 있어? 걱정이 가시처럼 목에 걸려 봉순 씨는 밥을 먹을 수 없다. 아, 그리고 죽이면 혼자는 못 살잖아. 그러니까 생각하고 병원에도 가야 그렇게 해야지. 그냥 사대야 된다고. 그치야, 나는 이제 늙어서. 안 풀어. 세월에 당할 장사 없다더니 아름드리 나무처럼 든든했던 남편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진다. 신부 수업을 받기 위해 집에 내려와 있는 넷째 딸 영희 씨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 봉순 씨가 딸을 재촉한다. 오빠도 가서 앉아있을래? 둘이서만 고추밭에 가자는 것이다. 아빠 안녕. 뭐라 수고가 뭐라. 아빠 뭐라 수고가 뭐라. 그만 앉아있게. 재정 씨의 당부대로 단단히 모자를 챙겨 쓰고 고추밭으로 향하는 모녀. 지금 고추를 따지 않으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논농사며 밭농사며 농사일은 모두 남편의 몫이었다. 아빠한테 잘해.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병들어서 누워있는 남편만 못하다니. 결혼도 안 한 딸이 도리어 엄마를 타이른다. 아빠 이제 많이 늙었어. 아빠가 허리 주문 때 보니까 삐쩍 말랐대. 뼈밖에 없어. 갈비뼈 같은 거. 이럴 때 맨날 와가지고 물 갖다 주고 집에서 잘 놀자. 응? 애들만 하는 거 말고. 예전에 봉순 씨는 재정씨 못지않은 일꾼이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신음이 터져 나온다. 다리 아파? 아이고 옆구리 아파. 딴지 10분도 안 됐는데? 싫어지겠네. 내 구리 아파. 딴지 10분 아니야? 누군 척은 잤다. 딴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 아빠 못 쓰고. 아내와 딸을 내보낸 후 좌불안석 마음을 졸이던 재정씨가 결국 고추밭에 나왔다. 그런데 있다고 가졌는데 저라지? 응? 아픈데 가만히 오늘 아프니까 쉬지 왜 나왔어? 감독으로 갔다나 잘못다나. 사실 아내도 허리가 아픈데 무리할까봐 걱정돼 나온 길이다. 남편이 나타나자 아군을 넣어둔 듯 봉순씨가 큰소리친다.
엄마가 혼자 다 따고 다 놀고 막 밤중에 밤중부터 몇 시에 일어나자 4시에 일어나가 밤 3시에 일어나가고 하우스 다 뒤집고 꽃 따라가고 엄마 여름에 일했는데 뭐 맞아 사라지. 자식들이 시샘할 만큼 아내 편인 재정 씨는 자신의 몸은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아퍼 천천히 해요. 천천히. 또 아프면 큰일 나. 이제는 큰일 나. 아프게 천천히. 하지만 아내의 몸은 금이야 오기야 끔찍하게 생각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법. 세 사람이 힘을 합치니 오랜만에 고추밭에서 정이 넘친다. 재정 씨와 봉순 씨가 나란히 집을 나선다. 나들이 때마다 애용하는 달구지는 집에 두고 왔다. 결국 재정 씨가 읍내 병원에 가기로 한 것이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병원에 가는 걸 꺼려했던 재정 씨. 하지만 아내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따라 나섰다. 재정 씨 나이 62. 황혼의 문턱에 서자 병원에 오는 일이 점점 두려워진다.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 더욱 일에 매달리는지도 모른다. 진맥을 하던 의사 선생님이 쪽집게처럼 말을 꺼낸다. 이제 일을 많이 해준대. 필요하다. 그 전에 먼저 그 시숙과 허리가 많이 안 좋아하고 이제 길병원에서 이별에도 나왔거든요. 다른 약을 안 드시고. 네. 근력이 자꾸 떨어진다고. 떨어지지. 그럼 그 시숙고요. 그 약. 무엇보다 일량을 줄여야 돼요. 자꾸 더 이제 허리가 더 약해져 이제. 나중에는 일하고 가만히 있어도 아파. 놀아도. 그렇게 돼요. 네, 많이. 재정 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 봉순 씨가 불쑥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 뭐를 여쭤보고 싶냐면 저도 많이 허리가 안 좋아요. 많이 허리가 안 좋아하고 근데 수술은? 그리고 제가 간절히 말해요. 남편이 허리가 안 좋은데 자신도 허리가 부실하니 봉순 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임시방편으로 부황을 뜨고 침을 놓지만 최고의 약은 휴식이라고 신신당부하는 의사선생님. 일을 그만하겠다고 선선히 답변을 했지만 농사에서 손을 떼면 집안은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재정 씨 마음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젊어서부터 너무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요추, 척추 있는 부위, 그 부위가 많이 망가져 있어요. 지금. 더 이상 일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전혀 안 하셔야 돼. 소일거리를 조금씩만 하시고 안 하셔야 될 그런 상태라고. 근데 지금 일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계속 일을 하시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로 지속이 되면 거동 불편해져 이제 앞으로 갈 수 힘들어요. 수술도 못 할 상태. 결국 처방은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들에게 여물을 주는 걸 잊었다고 펄쩍대는 남편을 집안으로 몰아넣고 봉순 씨가 혼자 소울이에 왔다. 좀 마음이 안 좋죠. 마음이 안 좋아요. 네, 애가 그, 너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너무 그 상태로 많이 지금 이러면은 나중에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마음이 좀 걸리고 안 좋아요. 애지중지 소들을 아끼는 남편은 잘 길들여 밭을 갈게 하고 달구지를 끌게 했다. 봉순 씨에게도 귀하긴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그냥 곱게 보이지 않는다. 네,
이거 살아요. 집을 다 잘 두성이 하는데 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밟지 말라고요. 논밭을 팔면 펜션을 지을 수 있고 당분간 고된 농사에서 해방될 수도 있을 텐데 제정신은 요지부동이다. 마지막까지 땅을 일구다 땅에서 쓰러져야 한다고. 그것이 농부의 삶이라고 굳게 믿는다. 봉순 씨가 도저히 꺾을 수 없는 쇠심줄 고집이다.